안녕하세요. 날씨온 해상 정보입니다. 현재 남해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또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하거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오후 먼바다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먼바다는 흐리고 눈 또는 비 소식 있겠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는데요. 특히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경우 최고 6m의 높은 파고를 보이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최고 4에서 5m의 높은 파고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 해상 먼바다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오늘 오후보다 다소 낮은 파고를 보이겠지만 최고 4에서 5m로 여전히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해상 구름 많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앞바다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은 파고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물결은 점차 낮아져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제주도 해상의 주간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17일 일요일에서 18일 월요일 오전까지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에서 3m의 파고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